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6월 28일 검증기일에 대한 대법원의 검증조서에는 인천지방법원에 직접 재판을 수행했던 조재현 대법관, 이동은 대법관,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의 이름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사무관 홍동연의 직인과 함께 수명법관인 대법관 조재현 씨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현재 법원 행정처장인 김상환 대법관 이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서 대법원 서열 2위인 법원 행정처장직을 2019년 2월부터 2021년도 5월까지 수행한 인물입니다. 2017년 7월 대법관에 임명돼서 직을 수행하고 있고, 현재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 특별 2부에서 가장 선임자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요직을 수행했다는 점은 그 자체가 판결에서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고려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재현 대법관의 언행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주의를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월 28일 날 대법원의 법원 사무관 홍동연과 대법관 조재현이 작성해서 제출한 대법원의 검증조서는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입니다. 검증조서에는 일반적으로 검증 장소와 목적, 참여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검증의 경위 및 결과가 실리게 됩니다. 원고 측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의문은 과연 대법원의 검증조서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동시에 위법 행위를 밝히려는 그런 의도와 의지를 충실히 담고 있을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이미 형사사건처럼 수사관과 피고인이 앉아서 일문인답을 기반으로 조성되는 통상적인 그런 조서와 달리 대법원의 검증조서는 조서 작성자의 의도에 따라서 재량권이 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데도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월 28일 날 대법원 조서는 56쪽으로 구성된 문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검증 내용과 결과를 담은 것은 10쪽 이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상세히 살펴보면 3쪽에 불과합니다. 문서를 꼼꼼히 읽는 작업 이전에 전체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6월 28일 대법원 검증조서 작성자들이 사건의 실질적 진실이 원고 측은 물론이고 국민 일반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혹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를 표현하면은 검증 결과를 소상하게 객관적으로 기술한 공문서라기보다도 검증 결과들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을 가능한 사람들의 주목 대상으로부터 가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숨기려고 하는 강한 의도와 의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번에 6월 28일 대법원의 검증조서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서 작성자들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필요한 증거물을 드러내기보다도 이런 증거물을 축소하거나 제외해버리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면에 오히려 피고 측의 범법행위를 숨기고 은폐하는 도움이 되는 쓸모없는 쓸데없는 증거물들을 그 귀한 조서에 담아가지고 그냥 지면을 채우는 식으로 그렇게 조서가 꾸며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증거물들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크게 강조하고 부상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대법원 검증조서가 꾸며져 있습니다. 행사소송법 제49조 검증 등의 조서 2항을 보면은 검증조서에는 검증 목적물의 현장을 명확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 검증기일에서는 어쩌면 단 한 장의 사진이 천마디의 말이나
만 마디의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원고와 피고 그리고 국민 일반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특별한 그런 조서입니다. 특히 선거 무효소송이고 투표지가 나타내는 다양한 종류의 특성 등은 말보다는 단 한 장의 사진이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호소력과 진실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재현 대법관이 작성한 검정조서에는 매우 실망스럽고 어쩌면 조재현 대법관의 저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단에 있는 별지 8의 50쪽부터 56쪽에는 모두 7페이지에 걸쳐서 42장의 사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번 검정조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사진 자료는 바로 이상한 그리고 인쇄된 그리고 가짜 그리고 위조된 투표지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42장 가운데 불과 6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사건의 실질적 진실을 아는데 대단히 중요한 건거리 촬영은 단 한 장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지를 멀리서 찍으면 긴가민가 하지만 바짝 다가가서 찍을 수 있는 그런 건거리 촬영이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42장 가운데 검증을 진행하는 사담 가운데서 56개 장 가운데서 사진 가운데서도 42장의 사진이 검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사진들입니다. 이런 사진은 아무 짝에도 필요 없고 소용이 없는 사진들입니다. 세 번째는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파일을 거의 소개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건거리 촬영은 거의 보지 않는 데는 분명히 조재현 대법관의 불순한 의도나 의중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재현 대법관이 작성한 6월 28일 대법원 검정조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숨기고 불법 부정선거가 이미지에 의해서 원고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막는 일에 조재현 대법관이 협조하고 있거나 또 동조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쇄된 투표지, 위조된 사전 투표지를 말해주는 사진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축소되거나 의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배춧잎 사전 투표지 사진은 두 번째 우측 사진처럼 공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진은 배춧잎 투표지 자체를 크게 확대한 클로즈업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 건거리 촬영이 불가능했는가? 이것은 바로 조재현 대법관이 답해야 될 그런 종류의 질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사소한 실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결국 가능한 대법관 자신이 사건을 묻어버리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의중을 언연 중에 반영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일장기 투표지나 본드 투표지나 옆구리 터진 이발이 투표지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건거리 촬영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저는 상당히 양심불량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대법관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의심하고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과연 공정한 재판을 운영할 것이라는 부분에 회의론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척 보면 삼척이라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조재현 대법관의 의중과 심중과 향후 전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고 변호인단의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포함 여부는 궁극적으로 조재현 대법관과 3인의 대법관들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6월 28일 인천연수골 검증 대상이 되었던 12만 장 정도가 전량 4.15 총선부터 법원 증거 보전일 3월 30일 이전까지 인쇄되어서 새롭게 위조된 투표지가
투표함에 대거 투입되어서 법원에 전거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이런 대규모의 불법 부정선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또 인류 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조직범죄에 나선 경우는 아주 드물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재현 대법관의 6월 28일 대법원 조서는 실망을 넘어서 상당히 분노를 자아내게 만듭니다. 이렇게 맹맹백백하게 수많은 인쇄된 투표지와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스스로가 이미 일어나버린 사건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정말 이번 대법원 검정 조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법이 명하는 대로 다소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은 제대로 밝히는 것이 대법관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12만 장 정도에 아무리 봐주려고 노력하더라도 12만 장 정도의 소위 인쇄된 투표지, 위조 투표지가 투표함을 가득 채웠고 그것이 공개되어서 세상에 완전히 까발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걸맞게 대법원의 검정조서는 충실히 검정기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의심스러운 그런 그리고 중요한 쟁점사항을 과감하게 편집자 의도대로 그냥 축소하거나 삭제해버리거나 제거해버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정조서가 갖고 있는 치명적 결점과 단점과 문제점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